고향이 안동이시라고 이제 알고 네. 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그럼 어느 지역 분이신지 두 분은 또 어떻게 만나셨는지 궁금한데요. 가족들이 살던 곳은 청량산이라고, 영양, 예, 봉화, 봉화. 안동 이 3개 군의 접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하, 산 꼭대기죠, 쉽게 말하면. 예. 부모님은 영양 분이시고 아버님은 안동 분이셔서 영양에서 산 넘어와서 네. 아버님하고 결혼을 하셨는데, 어머님은 아버님 얼굴을 결혼식 하는 날 처음 봤다고 해요. 어머니께서 자기 용기를 내서 그 결혼식 할때 네. 슬쩍 봤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슬쩍 봤더니 마음에 드시더랍니까? 잘생겼다고 하시네요. 시장님은 어느 분을 닮으셨습니까? 저는 어머니를 많이 어머니. 닮았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을 쉽지 않게 보내신 건 네.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만, 어떤 기억들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어머니와 관련된 것이기도 하지만 주로는 이제 그 뙤약볕에 콩밥 먹던 생각. 어머니가 새벽에 이제 저희들 추울까봐 네. 그 소갯집이라고 하는 그 화전민들 쫓아내기 위해서 지은 브로커 담집이 있는데 그게 바람이 숭숭 통하거든요. 엄청나게 네. 추운데 집안에 밥 그릇에 물을 떠놓으면 그게 네. 얼어서 막 터질 정도로 추운데 어머님이 이제 새벽에 꼭 일어나가지고 군불을 한 번씩 떼주세요. 자는 우리 아들, 딸들 추울까봐. 그런데 그 가끔씩 보면 어머님이 부엌에서 우시던 걸 자주 봤어요. 너무 힘들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가끔 이제 저희한테 들킬 때가 있는데, 그러시면 이제 연기 때문에 우시는 척 이렇게 하는 아, 거예요. 근데 그러시죠. 저희는 알죠, 아무래도. 근데 아. 그렇게 힘겹게 사시던 모습 많이 기억나죠. 낮에 남의 밭 일해주고 오셔서, 그리고 또 밤에는 술장사도 하시고, 막걸리 비접 하셨거든요. 약도 떼어다 팔고, 이런 거 많이 하셨는데, 낮에는 가끔씩 이렇게 술독 들고, 이렇게 피하고, 왜냐면 밀주 단속 나오고 단속, 하니까, 아, 예. 또 산림계 단속 나오면, 네. 그 나무 떼는 게또 불법이잖아요. 아. 그것도 막 치우고, 정말 안 해본 게 없으시죠. 할수 있는 건다 하셨던 것 같아요. 이러던 이제 험한 삶을 살았던 기억이 많이 나죠. 17살 때 쓰신 일기에 이 어머니 모습을 읽어드릴게요. 어머니, 햇볕에 그을린 검은 얼굴에 그래도 웃음을 잃지 않고 열심히 뒷산, 앞산, 콩밭, 고추밭을 매셨다. 일요일이나 방학이면 나도 엄마를 돕겠다고 호미 들고 엄마 따라 뒷산에 가서 콩밭을 메었다. 밭 메고 먹는 보리 밥맛이란 그리 좋을 수가 없었다. 초등학교 마치고 성남으로 이사 온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네. 제일 중요한 계기는 사실 공장을 다니면서 너무 힘들어서요. 힘들어서 하루하루 기록 남기면서 또 희망이라는 거한 번씩 또 설계해 보면서 썼던 건데 시골에 있었을 때 이제 과거를 한번 회상해 본 거죠. 그때보단 지금이 낫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예. 그때는 그러셨구나. 먹는 것조차 해결이 안 됐는데 이제 성남으로 이사 와서 공장 생활을 하면서는 학교는 못 다녔지만, 그래도 먹는 것까지는 그래도 해결이 됐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누워 계신 기억이 없어요. 아플 때 말고는. 그 아프셨을 때 다섯째 아드님인 우리 시장님이 전속 치료사 역할도 하고 또 미용사 역할을 하셨다더라고요. 워낙 힘드셔서 그랬는지, 그때는 몰랐는데, 자주 몸살이 나셨어요. 아하, 너무 덩치도 꽤 힘드시니까. 크신데, 몸살이 자주 네. 나서, 이제 몸살이 나면 이제 치료를 하는데, 마땅한 약도 없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귀신을 쫓으면 된다, 아, 이래가지고, 옛날에 많이 그랬죠. 예. 그래서, 객귀 물리기라고 하는 걸 했죠. 제가 그 주로 전담이었죠. 칼 갈아서, 숨물 내고, 객귀야 물렀거라, 예. 객귀야 물렀거라, 이걸 하고 나면, 네. 신기한 거는, 네. 낫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칼을 정말 잘 갑니다. 근데 미용사는? 과거에는 이제 그 염색약이 예. 그 페인트 칠하듯이 칠했거든요. 이제 칫솔로 칠하는데 아하. 제가 그걸 많이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얼굴에 묻으면 안 되거든요. 이제 아하. 두피에도 많이 묻으면 안 되고. 근데 그걸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빗어드리는 거죠. 칠해서 빗어드리고. 그래서 저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내가 어머니한테 이걸 해드린다. 기쁨을 드린다. 네. 학교 다닐 때도 저는 사실 이 대목이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어머니 걱정 안 시키려고 몸으로 때운 일이 있었다.
이건 또 뭡니까? 저는 사실 초등학교 때 네. 선생님이나 학교 관계자한테 폭행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이유를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됐죠. 제가 준비물이나 학교에서 요구하는 걸 안 했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봄에는 보리를 한 대 밭에서 주워서 내라고 돼 있고 네. 가을이 되면 논에서 나락을 한 대 주워서 내는 게 이제 학생들한테 부과되는 의무였는데 그게 실제로는 논밭에 그렇게 보리와 나락이 남아있지 않죠. 그렇죠. 실제는 집에서 가져오라는 거였는데 네. 저는 워낙 어머님이 힘들게 사시고 하니까 제가 진짜 논에서 주순 것만 갖다 줬어요. 밭에서 주순 보리만 갖다 네. 주니까 한 줌도 안 되는 거죠. 아하. 시킨 날부터 제가 계속 논밭을 뒤져도 한 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갖다 주고 이 논에 갔더니 이것밖에 없더라. 그러면 이제 맞는 거죠. 사실 집에서 포우라는 얘기였는데 저도 그건 알았지만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예를 들면 학교에서는 또 애를 괴롭혔던 것 같고 또 예를 들면 미술 뭐 준비라든지 뭐 실습 준비라든지 하면 준비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전혀 준비물 얘기를 어머니한테 안 했죠. 그것도 돈이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또 막 많이 폭행도 당하고 심하게는 제가 화장실 네. 청소? 푸는 거 청소가 아니고 푸는 거 뭐 이런 아니, 것도 학생한테 그런 걸 시켰습니까? 저는 거의 전담하다시피 했습니다. 저 같은 학생이 한 명 더 있었어요. 예. 그 둘이서 맨날 하는 일이 화장실 푸는 거였죠. 그 친구 지금 뭐 합니까? 부산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 지금 이렇게 웃으시지만 네. 어린 마음이 얼마나 상처를 받고 네. 속상하셨을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뭐 속상하진 않았어요. 그냥 내가 견뎌내야 되는 거니까. 그러셨구나. 뭐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죠. 운명처럼 받아들였죠. 집사람이. 이 사람이 어디서 산삼을 먹었나 이렇게 체력이 좋냐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하는데 네. 제가 어릴 때 먹을 게 없으니까 여기저기서 많이 뭘 캐먹었어요. 캐먹고 예를 들면 따먹고 캐먹고 그때 막 산삼도 캐서 드신 거 아니세요? 그 산삼은 제가 못 봤고 사실은 네. 뭐 도라지 뭐 네. 더덕 뭐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었죠. 예를 들면 잔대라든지 먹고 안 죽을 건 다 먹었는데 그 지금 보니까요 아주 귀한 보물이야. 아, 참. 그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도 이렇게 유머러스하시고 낙천적이신 네, 아니, 도대체 지금, 천성이 원래 그러셔요? 아니면 본인의 노력이신 거예요? 저는 그 말을 진짜 믿는 편인데 음지만큼 양지 있다. 그리고 산이 높으면 계곡이 깊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좋은 면과 나쁜 면이 공존한다고 보죠. 그래서 기회는 위기는 기회이기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좋은 면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험한 상황을 제가 이겨나왔기 때문에 네. 그 속에도 기회들이 있는 걸 제가 체험을 알아냈고 네. 또 나쁜 상황도 잘 대응하면 좋은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는 뭐 체험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있어서 나쁜 상황이 돼도 저는 별로 이렇게 걱정 안 합니다. 어머님이 자식을 너무 많이 낳아서 그런지 제 생일날을 잊어버린 거예요. 어머님은 아니라고 오리발 내세요. 그 아니다. 알고 있는데 나는 네. 확인하러 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제가 어릴 때 들은 얘기는 네. 제 생일이 22일인지 23일인지 헷갈려서 아하. 겉보리 한 대 갖다 주고 네. 점밭이한테 물어본 거예요. 점쟁이한테. 예. 물어봐서 저를 23일로 확정을 해 주었는데 10월 23일로 네. 그때 점쟁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얘를 잘 키우면 당신 나중에 호강하니까 애 잘 키워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 어머님이 저의 그 얘기를 어릴 때부터 한 거예요. 아하. 그래서 저도 거기에 자극을 받은 거죠. 네. 저는 진짜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 나는 분명히 네. 잘 될 거야. 예. 나중에 언젠가는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네네. 거기다 더하기 요인이 하나 더 있었던 거예요. 뭔데요? 어머님이 막걸리 장사를 하실 때 네. 그 술 손님으로 오신 동네 분이 네. 제가 그분 아직 얼굴이 기억나는데 제 귀를 자꾸 만져보더니 야 이놈이 이게 귀가 부처님 귀네 응? 귓바위가 커가지고 아주 나중에 크게 되겠는데 이런 얘기를 한 두 번 제가 들은 기억이 네. 있어요. 그 두 가지 얘기를 결합을 한 결과 이재명 나는 분명히 나 뭔가 잘 된다. 그리고 어머님이 이제 어려울 때 가끔씩 저한테 뭐 혼잣말 하시듯이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야 넌 나중에 잘 된대. 귀 봐라 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점쟁이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그게 암시 효과가 엄청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상경을 하셨어요. 그때가 네. 몇 살이셨어요? 76년이니까 이제 만으로 하면 13살. 초등학교를 마치고 성남에 와서 우리 온 가족들은 공장을 다니고 소년 노동자들이 네. 공장에 꽉 차 있었고 하니까 저는 뭐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기도 했죠. 어머니는 시장에, 낮에는 뭐 화장실에서 이제 손님들한테 이용자들한테 돈 받는 그 일을 하셨는데 그 점도 참 제가 마음 아프죠. 40대였을 텐데 그 남정네들 들락거리는 화장실 앞에서 그 이용료를 받는 어머니, 또 제 여동생과 둘이서 했는데 그런 일을 밤 10시까지 하시고도 오시면 집에서는 또 그 봉투 붙이시는 거예요. 뭐 봉투도 붙이시고 옛날 노가리라고 부르는 작은 명태. 네네. 그 까는 일. 예, 예. 뭐 이것도 하고 마늘 까는 거 참 많이 하셨죠.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하셨어요. 정말 잠시도 쉬지 않으시고 죽을 힘을 다해 살았죠. 그 저희 시골에는 먹고 먹을 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 무를 수확해서 김장을 담그고 나면 무순을 네네. 말린 게 바로 시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무순을 말린 게 시래기인데 그것도 딱 귀했어요. 근데 제가 성남에 와서 보니까 네. 그 무순을 막 버려놓은 거예요 길에. 그래서 이 귀한 거를 버려놓나 이래서 저희는 어머니하고 제가 퇴근을 하면 밤에 네네. 그 성호시장이라고 하는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에 가서 짊어질 수 있을 만큼의 무순들 버린 거를 집어다가 저희가 이제 삶아서 볶아 먹고 그랬죠. 공장에 다니니까 또 그때는 이제 군사정권 시절이라 폭력이 많았습니다. 네. 출근한 아이들 쭉 줄 세워놓고 소위 빠따라고 해서 강목으로 엉덩이 때리고 또 퇴근할 때 또 때려서 보내고 그리고 이제 애들끼리 또 권투라고 싸움 시켜가지고 또 구경하고 뭐 이런 걸 해서 참 싫었는데 그걸 시키는 사람이 누군가를 봤더니 네.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리였던 거예요. 아. 하늘같이 높은 사람이 보니까 네. 고졸자였던 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저는 검정고시 첫 그 시험을 100일 만에 합격했거든요. 근데 영어 시험을 그야말로 찍어서 합격을 등록을 했는데 검정고시 학원에 이미 진도가 나가버린 거예요. 영어는 8월 달에 시험을 볼 때 그냥 과락 당할 각오하고 다음엔 영어만 보면 되니까요. 근데 시험을 보러 갔는데 놀랍게도요. 네. 45점 맞았다고. 우와. 그래가지고 다 합격을 한 거예요. 평균 점수 네. 60점이 넘어서. 세상에. 그때 정말로 기뻤어요.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 또 대학도. 그러니까요. 가고. 나중에 심지어 사법시험까지. 그러니까요. 전 사법시험 합격할 때도 네. 그렇게 기쁘지 않았어요. 왜요? 중학교 검정고시 합격할 때. 막노동이 힘들까, 공부가 힘들까. 네. 공부가 훨씬 더 힘들다. 아, 그런가요? 네. 확실히 힘들고. 정말 죽으라고 공부했죠. 유일한 살 길이라고 봤기 때문에 정말 바늘 정말로 지금 그 이야기 책에 나온 거 다 해봤습니다. 네. 바늘로 찌르기. 졸지 말라고. 어 세상에. 뭐 집게로 집어넣고. 아이고. 독서실 바닥에 앞핀 꽂아놓고 움직이면 찌르기 이런 거 다 해봤는데 결국 찔려서 자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정치를 한다고 딱 나서셨을 때. 뭐라고 하시던가요? 출마를 한다고 하니까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근데 그 선거 끝나고 보니까 네. 어머님이 엄청나게 선거운동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어머님이 아느시는 모든 분들, 교회, 동네 분들, 지인척, 맞아 아는 사람들 다 찾아다니시면서 그 제 그 선거용 홍보 명함 하나씩 꼭꼭 찍어드리고 또 그 아픈 다리 이끌고 온 동네를 다니시더라고요.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네. 제가 그 다음에 하지 마시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죠. 어머니 그 표 안 됩니다. 그 몇 명이나 됩니까? 근데 그 다음 선거 때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님과 아들의 관계는 워낙 특별합니다만 시장님은 더욱 특별하신 관계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제게 주신 믿음이나 또 격려 이런 것 때문에 그 험한 상황을 제가 견뎌 나올 수 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에 좀 각별한 존재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제가 어머니에 대해서 좀 더 특별한 존재여야 된다라고 생각해 왔죠. 네. 그래서 그런지
어머님이 저한테 기대가 크신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여전히. 네. 뭐 저만 착각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저도 또 어머니한테 좀 더 각별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제가 어머니 또 가슴 아프게 했던 기억이 하나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사법시험 합격하고 연수원을 마칠 때, 어머니나 가족들이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그렇죠. 반검사 이런 거. 저는 이제 소위 이제 시민운동, 그 인권운동을 하는 뭐 변호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뭐 제가 이렇게 사회를 이렇게 바꿔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죠. 성적 부족으로 임용이 불가능해서 변호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제가 이제 개업을 했는데, 그건 10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사실은 설명하기 어려워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하신 말씀이 네. 그거 다 알고 있었어 그러시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네. 속아주신 거예요. 아, 평생 그랬던 것처럼. 그러셨군요. 네. 평생 믿어주고 그냥 격려만 했지 이래라 저래라 한 일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우리 자식들을 제가 봤죠. 그래서 저도 보이더라고 조금씩. 이게 부모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았죠. 정말? 보면 아는 거죠. 부모는. 정말 잘하려고 나름은 노력했는데 역시 내리사랑이라 불효한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가슴 아프게 만든 게. 특히 형제 간에 우리가 우애 있게 잘 사는 게 부모님들 보기에는 참 좋은 건데, 뭐 들으시는 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머니로 인해서 생긴 일이긴 해도 이제 형제 간에 갈등도 있었고 결국은 어머니와 그 형님과의 관계도 단절돼버렸고 정말 그 가슴 아프게 많이 한 거죠. 최근에 이제 집안 일 때문에 이제 뭐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또 그걸 또 해명해야 되니까 네. 왜 그래 됐는지 어머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죠. 네. 그래서 그 어머니 얘기를 했을, 그럴 때마다 제가 사실 눈물 나죠. 좀 살만하니까 아버님은 떠나버리셨고 또 지금 어머니도 좀 더 오래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는데 참 힘든 상황이라. 그러시군요. 네. 어머님 연세가 올해 87 되셨고 거동 좀 불편하시고. 87이신데 네. 이제 요즘으로 치면 그렇게 연세가 많은 편은 아니세요. 그런데 네. 이제 젊은 시절에 고생을 너무 하셔서 많이 망가지신 것 같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아직은 뭐 의사소통은 되시고 말씀을 하시긴 하시는데 매우 힘겨워하세요. 이제 떠나실 때가 다 돼간다 싶으니까 참 후회되는 것도 많고 네. 또 새롭게 보게 되는 어머니의 과거 기억들도 있습니다. 어머니, 넷째 아들 재명입니다. 어머니, 기억나세요? 경북 안동 산골짜기 방 안에 물그릇조차 얼어터지는 추운 소갯집 부엌에서 우리 남매들 추울까 봐 새벽마다 군불 떼어주시던 그때를, 자식들 입에 거미줄 칠까 봐 낮에는 남의 밭일로 밤에는 막걸리와 음식을 파는 힘겨운 삶에 지쳐서 부엌 기둥이에서 우리들 몰래 눈물 훔치시던 모습을 저는 기억합니다. 행여 들키시면 매운 연기 때문인 척 하셨지만 아무리 둔하고 어려도 그 정도는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성남으로 이사 와서는 중학교 대신 출근하는 넷째 아들이 가여워서 아침마다 한 손에는 도시락 또 한 손에는 어린 아들 손을 잡고 공장까지 바래다 주셨죠. 낮에는 집안 살림에 공중 화장실을 지키는 고된 노동까지 하셨으면서도 어린 아들이 철야 작업을 끝내고 돌아오는 새벽까지 봉투를 접으시며 기다려주시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기억합니다.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넷째 아들 잘 키우면 나중에 호강한다고 했다던 그 점쟁이의 말을 되뇌시면서 묵묵히 저를 믿고 격려해 주시던 그 깊은 속정을 지금은 압니다. 제가 일말의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참혹한 환경 속에서도 불가능한 목표에 도전하고
죽을 힘을 다해 한 발짝씩 나아가 마침내 오늘에 이를 수 있었던 것도 어머니의 그 따뜻한 격려와 깊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제 생명의 연원이자 제 모든 것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어머니는 그 점쟁이 말대로 제 덕에 호강한 일보다 저로 인해 겪은 아픔이 더 크신 것 같습니다. 자식의 도리를 다하려고 나름 노력했지만 언제나 부족했습니다. 자식들이 행복하게 우애 있게 살아가는 것도 어머니의 기쁨일 텐데 안타깝게도 벌써 둘이나 먼저 떠나버렸습니다. 어머니를 위한다고 한 일이 어머니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우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남은 자식들이라도 어머니 마음 다치지 않도록 우애 있게 잘 살아보겠습니다. 지독한 가난과 모진 풍파를 겪으면서도 우리 일곱 남매를 길러내신 어머니, 어머니의 그 깊고 깊은 은혜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을 겁니다. 너무나 가까이 계신 분이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지금껏 감사 마음 제대로 한번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더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 드려봅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주세요. 온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어머니.